4월 30일 토요일 일본 규슈에서 달무리 현상. 발광체 주위에 동그랗게 나타나는 빛의 띠가 보이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5일에도 같은 현상인 달무리 현상이 나타난 후에 4월 5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4의 강진을 비롯하여 진도 4의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동북 지역에 여름처럼 날씨가 더웠다가 눈이 쌓이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기온차, 기압의 변화 시에는 자주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돌고래 사체들이 발견되고 있고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도 발견이 되었으며 중미에서 규모 6 클래스의 강진과 필리핀에서도 규모 6.0, 그리고 남극 주변에서도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거대 지진의 전조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온과 기압의 변화가 커지면서 과거 1월 달에 통가의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했었고 일본 히가나다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에는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2일에도 휴가나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4월 30일에도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오지마에서는 오늘 5월 2일에 규모 5.9의 강진과 어제 5월 1일에도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기온과 기압차가 영향을 준 통가의 저화산 대폭발 이후에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최근 기온과 기압차가 커지는 가운데 남태평양 바누아투와 피지에서 진원의 깊이가 500km가 넘는 신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해저화산의 폭발과 함께 그 영향이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와 규슈 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슈와 도쿄만 주변 일본 수도권 지역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